OSEN 지민경 기자 장르 불문 탄탄한 연기력과 유쾌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배우 정우가 영화 흥부를 통해 생애 첫 사극에 도전, 조선 최고의 천재 작가 흥부로 돌아온다. 영화 바람,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정우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그는 영화 세시봉에서 전설의 듀엣 트윈 폴리오의 제3의 임무 오근태로 여심을 사로잡았는가 하면 히말라야에서 엄홍길 대장의 후배 대원 박무택으로, 재심에서는 변호사 이준영으로 진정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렇듯 작품마다 전혀 다른 캐릭터와 진정성 있는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은 정우가 2018년 2월 영화 흥부를 통해 생애 첫 사극에 도전, 조선 최고의 천재 작가 흥부로 스크린 컴백을 알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영화 흥부는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 작가 흥부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흔들 소설 흥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사극 드라마. 고전 소설 흥부전을 새롭게 재해석한 이번 작품에서 정우는 익살스러운 모습부터 진중한 카리스마까지 극과 극의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그는 흥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속 캐릭터와는 다른 참신한 설정이 매력적이었다고 밝혀 극중에서 보여줄 새로운 흥부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한편 흥부는 정우의 첫 사극 필모그래피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높인다. 이번 작품에서도 해학과 진중함을 오가는 특유의 연기로 진가를 확인시킬 정우는 흥부에 대해 모든 관객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면서도 배우들의 짙은 감정과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덧붙여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더한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